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학원. 오늘은 2020년 3월 1일 일요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00년 전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1919년인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잡혀먹었던 그런 날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주 시국이 엄청 안 좋습니다. 코로나가 유행이 돼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분도 많죠. 아픈 분도 많고. 자, 오늘도 제가 맥주 한잔 하고 방송을 좀 할까 해요. 우리 댄스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안세진이 사교 댄스 이제 보시는데, 집 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오늘 인용하고자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100명 있다면 100개의 다른 집을 지어야 한다고 신문에 놨어요. 전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붙는 거야. 우리 사교댄스는 여자가 100명을 잡거든요. 한 10,000명 잡아요. 잘하려면 1,000명. 그러면 1,000개의 다른 기술을 쓰셔야 돼. 키 큰 여자, 키 작은 여자, 뚱뚱한 여자, 날씬한 여자, 한 달 된 여자, 두 달 된 여자, 1년 된 여자, 10년 된 여자, 30년 된 여자, 성격이 빠른 여자, 성격이 느린 여자, 그리고 도는 거 싫어하는 여자, 도는 거 좋아하는 여자, 엄청 많다고. 그거를 다 다르게 리드하셔야 돼. 그런 자세한 얘기는 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암튼 그 집 짓는 사람이 100명 있다면 100개의 다른 집을 지어야 한다. 그 말이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 사람이 있나 봐. 당신은 왜 바둑을 두냐 하고 물어봤더니 수천 가지 변화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낀대요. 역시 이것도 제가 평소 사교댄스 추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교댄스를 왜 추냐고 물어보면 뚱뚱한 여자, 날씬한 여자, 키 큰 여자, 키 작은 여자, 1년 된 여자, 두 달 된 여자, 10년 된 여자, 30년 된 여자, 성격이 급한 여자, 성격이 느린 여자, 그런 수천 가지 변화에서 희열을 느껴요. 역시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방송에서 이제 사교댄스, 그래도 본업이 제가 사교댄스니까 이제 노래 한 곡 듣기 전에 이제 광고 방송 좀 하겠습니다. 안세진이가 지방에서 불러주면 출장 강습 갈게요. 요즘 지방에서 불러주면 출장 강습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이런 영상을 텔레비전 USB 담아서 팝니다. 이런 거 전화번호는 저기 있죠. 전화번호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팔아요. 음악은 이렇게 CD가 됐습니다. 이렇게 CD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CD 팝니다. USB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광고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방 출장 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지방에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가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코레라가 유행인데, 제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지방에 계시는 그 학생들은 SK대에 SKY라고 그러죠, 지역 안배로 이렇게 입학한다고 들어요. 연대, 뭐 서울대, 고대 이런데 지역 안배를 받아서 입학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지방에서는 전교 1등에도 이제 한잔 마시고 할게요. 자, 같이 한잔 우리 위하여. 아, 맛있네. 오늘이 지금 새벽, 저기 앞에 시계가 있는데 1시 9분이에요. 근데 잘 안 보이죠? 조명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고.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그 스카이대부터도 정을 못 한다고 그래요. 지방에서는 뭐 1,2등 하지만 서울 지역 안배로 합격해가지고 서울에서
뭐 강남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뭐 병원장, 뭐 판사, 검사 이런 아들하고는 경쟁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 중도 하차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 아는 그 자제분이 그렇게 해서 뭐 고대인가 고대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지방에 있는 다시 유명한 간호학과 4년을 거기서 자취했다 그래요. 진짜 고생 많았다고 그래요. 집은 서울인데 지방의 유명한 간호학과에서 4년을 자취하면서 엄청 고생했는데 드디어 K대 병원에 취직했답니다. K대 병원.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근데 그 간호원들이 4년 동안 엄청 고생해가지고 K대 병원에 취직했는데 간호원들의 그 태움이 심하대요. 아주 그 신입 간호원들은 아주 견디기가 힘들다고 그랬대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명한 그 연봉이 한 5천 되는 그 병원 간호원을 힘들게 못 견디고 그만두고 이제 거기서 너무 심하게 해서 정신과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울증 치료받고 다시 공무원 시험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했대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정말 새벽에 나가서 밤 1시, 12시에 들어와가지고 드디어 8급 공무원 합격했어요. 요번에 합격했는데 발령이 바로 안 나더라고요. 그게. 한 6개월인가 걸려가지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서울에 이제 모 동사무소 배치가 됐는데 보건 분야에 배치가 됐는데 코로나가 터진가 그 구청에 뭐 종로구청인가 그래가지고 들어간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시 또 새벽에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그런 말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고생을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대. 10년째. 그래서 너무 웃겨가 좀 저도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과부사정 호래비가 안다고 저도 고생 혼자서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음악을 이거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저 허락 맞고 멘트 남기는 겁니다. 허락 맞고 정말 지금 공무원 돼가지고 보건 분야 공무원 돼서 동사무소 배치 받았는데. 그 구청에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지금 구청으로 출퇴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새벽에 나가서 12시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주고자 제가 노래 한곡 신나는 하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학래 하늘이여 힘내라고 밝은 뮤직 준비했습니다.
네, 김학래 가수가 부른 하늘이여라는 노래인데 이게 1987년도 나왔다네요. 네, 저도 처음 거의 40년 만에 들어본 건가 그럼? 에, 제가 이제 사교춤에 입문한 지는 이제 1987년도 입문했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좀 우연의 일치네요. 제가 이 노래를 아는 지인한테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88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죠. 제가 1987년도에 사교춤에 처음 입문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때 자 요즘에 무도장이 난리네요. 우리 수유리 강북 쪽에는 뭐문 닫은 데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아주 난리예요. 뭐 저희 학원도 역시 썰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이 코로나 무제히 잘 넘기시고. 나이 드신 분들수록 잘 걸리는데요. 면역력이 약해서 이제 하여튼 조심하시고, 지방에는 무도장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제가 하늘이여 노래를 들어보니까 뭔가 우리가 인간이 나약해질 때내 소원 들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생한 얘기 들으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린 학생한 지금 고생하는 그 학생한테 제가 한번 음악을 띄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세진이 댄스하고는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세대가 아주 유행한 노래죠. 많이 들어본 노래 한번 준비했습니다. 뭐할 얘기는 별로 없고.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DVD, USB 팔거든요. 일단 음악 한곡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주거 내가 오네 트리퍼스. 정주거 내가 오네. 우리 60대 전후 많이 들어본 음악이라 와닿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앞으로 이제 인생 100세 시대. 이제 인생의 40% 우리가 이제 80살까지 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인구에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인구가 60세 이상 엄청 나온다 하더라고요.
자, 60세, 50세, 50세부터 80살까지 30년을 이제 중년으로 사는데, 사실 남자 나이 60 넘으면 할게 별로 없습니다. 직업이 뭐그 잘해야 택시 운전 아니면 뭐 경비 아니면 자영업자, 직업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안세진 사교댄스 배우셔가지고 사교댄스 강사하시면 80살까지 까딱 없습니다. 사교댄스 강사는 현재 저희 학원의 제일 고령자 학생이 85세에도 와서 저한테 배우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60세 전후 되시는 분들 할거 없나 생각하시면 저한테 오셔서 사교댄스 배우셔가지고 동네 무도장이나 학원 차리시면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합니다. 꼭 한번 60 넘어서 할거 없으면 사교춘 강사 하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요즘 뭐 코레라 어수선하고 안세진이가 이제 요번 주 현재 계획에는 부산에 아저 해인사 합천 해인사 갔다가 송광사 들러서 범어사 한번 이렇게 또 사찰 여행을 저는 절에 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비우는 맛이 들어. 우리는 이제 잘 비우는 사람이 버려야고 비워야 된다. 그래서 전 버리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잘 비우는 게. 그래서 현재 계획에 이번 주 그래서 절에 가면은 또 제가 라이브에서 올리겠습니다. 부산 범어사 가는 길에 부산 무도장 좀 들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뭐 부산에 또 코레라가 유행하고 그래서 뭐 절에만 갔다 와서 또 방송 작업하고요. 앞에 보이는 영상, DVD, USB 다 팝니다. 끝도 없죠? 자, 그래, 우리가 이제 나이가, 우리 나이 되면 혼자 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뭐 별거, 이혼, 뭐 자식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사는 날까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 주고 내가 오네. 이정 주고 내가 오네. 참, 우리, 제 영상은 다 남자분들이 봐서 하는 얘기인데, 아마 대부분 저처럼? 저처럼 정 주고 많이 우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 뭐, 개 중에는 뭐, 절에 가서 적국 얻어먹을 정도로 말빨이 좋아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얹혀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99%는 그냥 여자한테 쩔쩔매고, 여자 말이라면 껄뻑 죽고 정 주고 내가 우네 그렇게 사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한 시작 거의 한 진짜 대부분 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구멍에도 벼뜰 날 온다는 속담을 제가 올해가 쥐띠죠 쥐띠에 저는 이제 돼지띠입니다. 꿀꿀이 그래서 제 모습이 앞에 보이는 게 저예요. 앞에 보이는 게 전데 돼지같이 뚱뚱 덧졌어 살이 요즘에. 아, 요즘에 살이 더쪘어요. 아주 미치겠어. 그래서 지구 올해 쥐띠인데 지구명에도 벼뜰날 오니까 지금 이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꼭 참고 정줄고 울지 마시고 그리고 아픔이 있으면 이제 묻어버리라고.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곡은 김동완의 묻어버린 아픔을 노래를 한번 방송 나. 아, 이거 광고 나온다. 아, 지성 광 씨. 야. 묻어버린 아픔 김동환. 사랑이라지만 나는 그런 사랑.
나는 좋아. 세상을 하지만 우리 사랑 이대로 간직하면 넌 훗날 함께 마음 완전히 우리 얘기할 수 있으면 좋아.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광고 방송 할게요. 혹시 사연, 재미난 사연은 아까 같이, 자녀분이 그런 어렵게 이렇게 10년을, 4년을 대학 지방대에서 자취하고 힘들게 유명한 종합병원, K대 병원 들어갔는데 또 간호사로 들어갔는데 태움이 심해가지고 그 아주 그 선배들이 괴롭힌다, 엄청 괴롭힌다 하더라고요. 그 힘들어서 또 퇴직해서 또 1년간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치료받고 다시 또 신설동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느라고 1년 동안 아침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왔대요. 아주 너무 애처로웠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공무원에 합격해서 참 제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청소년들을 걱정한데 공무원 공무에 매달린다고 공시족이라네 그거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걱정한대요. 다들 젊은이들 유능한 사람들이 그래서 공무원 됐더니 글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새벽에 나가서 지금 아직 첫 월급 못 탔대는데 전 맨날 물어봐 첫 월급 탔냐고 궁금해 죽겠어 씨 공무원도 월급이 얼마야 되는지. 아직 안 탔대. 그래서 계속 지금 고생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새벽에 코레라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연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제가 방송해 드릴게요. 또 안세진이가 요즘에 저작권 때문에 지금 민사는 넣었죠. 민사는 넣었는데 지금 이제 내일이 월요일 날 형사 고발장 접수하려고 일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저도 장사 지금 장사도 안 되지. 지금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지금 골치 아파. 저작권 문제 또 걸렸죠. 변호사 없이 제가 몸으로 때우려니까 되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항상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사연 주시고 카톡 주시면 제가 음악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3월 2일 이제 오늘이 3월 2일 새벽 1시 반이네요. 지금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방송해 봤습니다. 안세진이 무도장 CD 이거 많이 팔아 주시면 이거 보이나?
무도장 CD 많이 팔아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60세 넘으신 분들 뭐 할까 뭐 할까 없는 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셔서 댄스 강사 하시면 좋습니다. 학원 하시면. 그래, 오늘은 아쉽지만 제가 요 방송 요거로 마치고 또 내일 기회 되면 또 방송하고요. 앞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그 모델분하고 지금 다시 이제 동영상 작업이 지금 기획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앞에 보이는 여성분하고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앞으로 방송 나갈 거예요. 저 지루박.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개소리하고 앞에 보이는 장면은 개소리 많은데 앞으로부터 나갈 거는 이제 개소리 없이 바로 기술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독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앞에 이 영상 찍을 거예요. 자, 한번 줄여볼까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거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앞에 전화번호 있죠. 이거를 계속 찍을 겁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누구랑 앞에 보이는 모델분하고 지금 다 섭외가 끝났어요. 출연료 협상 끝나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좀 경비도 조달합니다. 출연료 문제도 그렇고. 많이 팔아주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네요. 자, 모든 분들 힘내시고 콜레라 조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세진이 많이 선전 좀 해주세요. 미아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